일로 가는 거 같은데. 아니, 저, 저로 가. 저기 횡단보도 있잖아. 아니, 횡단보도는 있는 내려가는 길이냐 이거. 아, 여기가 버스 정장인데 요 밑으로 오는 거 같아. 일로 가는 게 아니고. 밑창으로 가나 보다. 그러면 절로 가자고. 다시 가자고. 여기다 떼어놓고 저 내려서 이로 걸어서 굴다리로 해서 통과해서 집에 갈 거야. 어, 이거 저거 같은데? 아까 거제시 같은데? 이런 명함이었어. 아까 거기. 아까 거제시 맞는 것 같은데? 매점 사장님이야, 맞아. 저 얼굴이 딱 그 사람인데. 이 명함이 저거였거든?
아, 근데 저런 방을 걸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막 그게 막 난감해. 길대로 쫙 있으면 좋은데. 동네가 진짜 이쁘다. 여산마을인가요? 내가 시작이 맞지? 좀 졸로 들어오고, 이제 도로만 열로 들어오고. 여기서 시작인데. 맞게 몰라. 못 가게 막아놨네. 그건 개인집이네. 이렇게 내려가 있다. 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가정집입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나같이 오는 사람도 있나 보네.
사대회인가 저거 막 유명하다고 하더라고. 집이야. 재밌네. 마을. 뭔가 저 젖샘 막걸리 저거 먹어보고 싶지 않아? 나는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여기 유명하대. 이게 뭐 때문에 유명한지 뭐라고 했는데. 오, 유명한 게 있고. 여기도 끝이야. 그냥 그냥 밭이야. 길이. 옛날에 딱한번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앞뒤로 돌아서 나가고 돌아서 나가고. 수원에 옛날에 그 남수동, 남창동 이런 데 그래, 맞아. 골목 골목길이 많았어. 지동도 마찬가지고. 아, 그런 골목. 어, 한번 가보자. 어서 야, 여기야. 여기로 오는 거 아니까. 어, 고양이. 심통동 그런데. 왜냐면 옛날에 우리 외삼촌이 거기 살았었거든. 그래서 내가 좀 알아. 완전 빈집이네. 이것도 깨끗하긴 한데 이것도 빈집이야. 빈집 엄청 많아. 이것도 빈집이야. 좀 적은 것 같아. 보면 관리된 집들은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같은 데다 놀러 오는 거. 그러니까 사람 얼마 없어. 여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지.
바로 옆길로 나왔네. 그냥 버스 정류장 있는 거 보니까. 아, 버스 없어졌나 보다. 그래도 임시 버스 생겼나 보다. 그래도 네 분밖에 안 되는 거. 아. 저 사람들 아까 우리 저게 맞던 두 사람은 아닌가? 산에서 동네 사람인데 뭐 네. 아니 이거 너무 자주 여자 경로다. 카페야? 아니야. 요 집 있잖아. 저 백녀식당 저기서 있다가 먹을 거거든. 일로 한번 가볼까? 유명한 집이래. 이 집이 사람 제일 많대. 야, 11시부터 2시까지? 몇 시까지? 4시까지. 빨리 죽고 와서 먹어야 되겠네. 일단 하나 한번 봐야지. 하겠지 뭐. 초일인데. 여긴가 보네. 12시 오구나. 지금? 아, 여기 있구나. 아, 저래. 일단 빨리 저기 선착장까지만 찍고 한 시쯤 가면 되지 뭐. 땅 이쁘네. 왼쪽으로 가고 꽃길러를 뭘 하는 건데? 시시한 꿈들. 어? 여긴데? 그건 아닌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래. 좀 돌아가래. 숨바꼭질이야? 저기네. 어우, 그 고양이 봐. 너네 카페네, 아닌가? 카페야. 이따가 봐서. 전신한 데가 또 이것도 참. 이따가 차 한잔 해야겠네. 우리 시간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 밥 먹고. 살면서, 어? 야, 정말 자기 살면서 자기 그냥 정도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살면서. 그냥 저거 좀. 아니 여기다 어떻게 저렇게 차릴 생각을 했어? 그렇지 말이야. 아니 꽤 좋아. 그냥 살면서 그냥 안 오면 그냥 사는 거고. 손님. 자기 여기가 시간 즐기면서.
농사고 술 만드는 데네. 근데 밥도 파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집에서 술 만드는 거야. 다 팔아봐야 됩니다. 도가식당. 어, 자리 없는 거 아니야? 와, 저거 생선 말리는 거 봐. 오, 저런 걸 먹어야 맛있는데. 능력도 있네. 아, 돈 좀 찾아가야 되겠다. 거기 바구니 현찰일 거 아니야. 저기, 거기, 수도, 아니, 사도. 거기 저녁하고 내일 아침이 기대돼. 양도 막걸리 나오네. 항상 대상도 적금 대교. 그건 아직 안 먹어. 양도의 수욕장. 일몰 명소네, 낭도의 수욕장이. 낭도의 수욕장이 아까 시작한 데 아닌가? 저기, 저기. 마지막 시작했던 데. 아까 여기서 시작했잖아, 여기. 여기잖아. 캠핑장 있는데 바로 앞에 수욕장. 낭도 교회. 아, 여기가 등산로 입구야. 이게 산에 산에서 올라가면 일로 내려오는 거야. 일로 가도 되고 저쪽 저쪽으로 뭐 가방 또. 아까 넘어오는데 3시간 40분 걸린다 그래 가지고 내가 그거는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규산마을까지 넘어가는 거 그 정도 거린 거야. 그렇지. 산은 이건 낮은 산인데 뭐. 아니 이제 그러니까 언덕에 오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고 우린 꽤 돌아서 갈 거지. 이거 전기차 소리인데? 전기차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전기차 아니야. 근데 전기차 소리가 나냐? 현은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본데. 그래도 좀 저 딱 전기차 소리였는데. 나도 전기차 소리잖아. 아, 지금 배 왔나 보다. 바람도 야 그러네. 한시 몇 분 배 있어 여기. 그러지. 이, 저 배가,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아니라 저 멀리서 오는 배야. 이렇게 섬섬 거치는 거라 많은 거야, 의외로 사람이. 오, 뭔가 했더니 저거야. 파출소야. 화장실이 잘 돼 있고. 그거 하나 진짜 좋아. 우리나라 많이 좋아. 여기는 뭐 여기가 끝이지.
다가 이제 여기서 배 탈 때 찍으면 되고. 저 앞에서 가자. 화장실 가게? 밥 먹어야지. 여기가 제일 잘 보여, 마을이. 1시 안 됐지? 자리 없는 거 아니야, 저기? 사람. 그러진 않을 것 같지. 그 저단들 많이, 사람만도 저쪽으로 많이. 일단 저, 한 무대기가 절로 갔으니까 우선.
화장실 봐. 아, 저쪽도 화장실 봐. 자, 여기서 끊고 밥을 먹으러 갑시다.